조상코치 이제 오실 거고. 아, 예예. 예. 타인에서 하셨고. 그래서 뭐 오늘 식은 딱히 걱정을. 저도 처음에 뭐 아유 그건 뭐 내가 무슨 뭐 완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 못 던지겠어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타인 야구에서 던진 한 10년 됐고요 벌써. 요즘 집에서 애랑 물렁물렁한 그 스펀지 공으로 이렇게 이렇게 주고받는 것만 하다가 여기 오니까 되게 멀어 보일 것 같은 걱정. 조상한 코치님께서 운동 신경이 되게 좋으시다. 아유 좋게 봐주는 거죠. 그리고 엄청 승열하고 되게 칭찬받아요. 예예. 그건 제 진짜 두산 팬으로서 자부심인데 구체적인 성적을 말씀드리자면 제 스탯을 말씀드리자고 작년에는 12승 1패 직관 성적. 올해도 7승 2패예요. 고척 경기까지 합쳐서 오늘 8승 2패 돼야 되는데 뭐 잘하고 못하고 이게 뭐 중요해요. 그냥 무조건 이겨야 되는데 그래야지 모두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을 텐데. 네, 제가 82년 원년 어린이 회원 네, 그런 분들이 워낙 많으시지만 그건 자부심으로 갖고 있습니다. 20여 년 전에 시구 제안이 왔었는데 그때 저 좀 잘 나갈 때 그때 뭐 다 너무 중요한 일정이 있어가지고 그걸 못했던 게 평생 한이 되었었는데 더구나 오늘 야구의 날을 맞이하여 이렇게 중요한 날 시구를 하게 돼서 진짜 너무나 크나큰 영광입니다. 가서 앞으로 오늘 나 잘 못 던지면 무조건 코치 책임이야. 그대가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시구 하기 전에 노래 조금 해도 되나요? 아니 갑자기 얘기 이거 하니까 좀 눈 열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조심스럽게 얘기할래요. 용기 내볼래요. 환한 미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기타 치는 사람이 손톱으로 항상 불러야 되는데 오늘 시구 내서 아 진짜? 예. 아 잘했네. 아니 그럼 제가 봐봐 내가 그랬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형님 마운드에서 던지실 거예요? 몰라. 요 정도가 여기? 여기? 마운드에서도 가겠는데 봉이? 가긴 가겠지. 가겠다. 오 충분하다 충분하다. 야 마인드업 해야죠 마인드업. 오 잘했네. 들어가기 직전에 또 몇 번 해보자. 아니요 여기서 마지막이에요. 형 실전이에요 이거 리허설 진짜 실전. 노래하고 건강합니다. 오케이 최영 선수 화이팅. 나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리허설대로 나와야 될 텐데 걱정이네요. 역시 와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랬잖아요. 뭐 이렇게 터치하고 오셨잖아요. 아니 뭐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요. 팔이 저리저리 안 쓰던데요. 기현이 응원가를 또 기가 막히게 만들어주셔가지고 긴장성으로 응원가로는 좀 부적합한 것 같고 그거하고는 상관없겠지만 김기현 선수가 또 너무 잘해주셔서 그러니까요. 네. 이게 진짜 얼마나 복덩이야 사실. 그럼 어쩌면 어쩔 뻔했어 그거. 그럼 유리스의 멤버 가수 이세준이 함께합니다. 목표가 두 개죠. 뭐 잘하는 거랑 이기는 거랑 일단 첫 번째는 성공적이었고요. 이제 오늘 이기기만 하면 돼요. 사실 다른 거 다 필요 없죠. 뭐 패대기 치든 뭐 하든 오늘 이기기만 하면 되는데 이 같은 팀을 응원한다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큰 동질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게 너무 참 신기하고 감사한 것 같아요. 지금 40년 넘게 베어스만을 응원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늘 여러분과 함께 베어스가 잘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응원하면 좋겠습니다. 부산 베어스 파이팅!
끝났는데 어떡하지? 잠은 잘 주무셨어요? 네, 잘 잤습니다. 안 떨리시나요? 근데 이제부터 떨지 않을까요? 네, 두산베어스 팬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온유이고요. 오늘 시구를 맡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시구니까 제가 어마어마한 모습을 보여야 할까라는 생각 때문에 덜 떨고 왔거든요, 사실. 근데 여기에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경기장에 들어오면서 보게 됐던 팬분들이나 뭔가 너무 설렘 가득하게 이 경기를 지켜보려고 기다리시는 것 같아서 덩달아 좀 떨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구를 한다고 이사도 나가고 그랬더라고요. 곧바로 막 연락들이 엄청 왔어요. 근데 제가 캐치볼 연습을 좀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도와주시던 분도 네가 잘해야 승리 요정이 될 거다 라면서 좀 너스레를 떨더라고요. 뭐 야구를 전문적으로 할 건 아니었고 이제 사회인 야구단에 계시는 분들 도움 받아가지고 이런 것 좀 해볼까 취미로 이렇게 생각해서 한 6개월 정도 공을 던졌던 기억은 있는데 점점 그 기억이 떠오르면서 이 손끝에 감각이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던져야 될지 좀 고민입니다. 혹시 의미가 따로 있는 건지? 보이시나요? 네. 0903으로 제가 번호를 맞춰놨는데 사실 제 앨범 발매의 날입니다. 첫 번째 미니 앨범 플로우가 발매되는 날이고요. 많은 여러분께서 이 야구와 더불어 본인의 플로우도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서 0903으로 맞춰봤습니다. 야구장에서도 같이 즐기실 수 있는 쉽게 따라하실 수 있는 동작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또 가사에서도 여러분들이 무조건적인 매력을 가지고 계시니까 많은 분들께도 좋은 영향이 될 거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 오실 때는 떼창이 가능한 노래가 되고 싶겠다 생각해서 매력이라는 걸 전해드리고 싶고요. 야구장에 오셔서 같이 부르실 수 있는 노래 올라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이 경기에서 분위기를 좌우할 만큼 엄청난 노래가 될 거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각오만 짧게 해주시죠. 네, 지금 선 제 털만큼 감격적인 순간인 것 같은데요. 시구 연습 잘 해서 잘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시구 지도를 해주실 유영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잘 부탁드릴게요. 네. 잠시만요.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네요. 네. 처음에 가볼게. 그냥 던지면 되니까요? 네, 처음에는 그냥 계속 던지는 것만 하다가 한 번만 보여주실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왼손잡이랑 가운데 들고 있다가 사인 한 번 보고 네. 기록돼서 들고 해서 한번 볼게요. 와.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돼요? 와, 멀다. 오, 와우. 그러면 혹시 저는 이렇게만 던지고 있는데 이게 직구 운동이죠? 네, 직구. 그러면 다른 걸로 한번 던져보시겠어요? 하나로. 제가 좀 이런 느낌으로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 좀 돌린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요, 이렇게 들어가요. 좀 더 그러면 더 이쪽 보고 네. 던지시면 좀 던져보시죠. 네. 그럼 너무 세게 안 던지셔도 되고 네. 톡 던지셔도 돼요. 네. 지금처럼 방금은 그냥 이렇게 떨어진 거여서 네. 충분히 저는 순간 지금이 잘 들어가요. 아니 너무 잘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니야?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니야? 일단 너무 많이 열리시는 것 같아요. 아, 저는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운동하는 거. 네. 손으로 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근데 너무 잘 주셔. 처음에도 너무 공이 잘 던지시길래 여기는 어떠실까 했는데 여기서 더 잘 던지시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공이 너무 빠르셔가지고 더 잘 해보겠습니다. 충분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지원하는 거 더 가오셔서 잘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변한 거 알려주신 분 처음이고 여기 알려달라고 한 분도 처음인 것 같은데 진짜 완전 진짜 감사한 것 같아요. 다들 커서 잘 보내시지 않나요? 여기서 임팩트가 있어요, 공연하실 때. 제가 알려준 사람들 다 생각해봐도 제일 잘 보내신 것 같아요. 오미영님입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미영입니다. 오늘 승리를 위해 왔습니다. 여러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래라도 할까요? 매년 꿈꾸다만 내려 저기 날 잡아 오 설레 끊기려고 하는 분위기가 돼가지고 어떡하지? 하다가 노래라도 부를까요? 하니까 관객분들이 되게 좋아해 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했고요. 짧게 노래 불러드리고 조금 마음을 가라앉힌 다음에 시구를 진행했는데 그래도 생각했던 것처럼 직구로 잘 던진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앞으로 부산비아스는 승리밖에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파이팅 하시고 저 운유도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승리! 승리하자! 가자! 오디션을 봤어요. 다른데 오디션 뭐라 그랬을 때도 본다고 하지도 않고 부산 중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팬들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일부러 SS에다 한 게 아니니까 저 아무도 모르죠. 이게 제가 학교를 14년도 지나고 저보다 1년 긴가 2년 뒤에요. 근데 뭐 정확하게 네, 아 진짜 큰일 났네. 진짜 어떡해. 은퇴식입니다. 저 진짜 은퇴하면은 시구 시켜주시기로 했어요. 저희의 꿈이 이거거든요. 저 은퇴식 나오는 저 시구하고 언니 언제 은퇴할지 모르겠지만 은퇴하는 날에 시구를 한다고 했으니까 이거 이따가 제가 썰 풀어드릴게요. 진짜 미쳐버리겠네. 자 찍겠습니다. 여기 보시고 하나 셋. 아 진짜 나 어떡해. 어떻게 저 근데 진짜 던질지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네.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아 이렇게. 네. 이 손가락을 여기 네. 안에 넣으셔야 돼요. 아 여기에 넣는 거예요? 아, 헐. 몰랐어요. 대박. 처음에 네, 연습이라. 아, 그냥 연습이라. 연습.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 스타일. 우와! 오 나 잘 칠 수 있을 것 같아. 우와, 나 공을 너무 잘 던지는데? 그럼 어떻게 잡아요, 공은? 보통은 이제 요즘 뭐 피치컴 이제 많이 쓰니까 피치컴 사용도 쓰시고 많이 하죠. 아, 난 좀 깐진하게 하고 싶은데 어떡해. 네. 일자로 서서 일자로 서서 가리고 알겠다고 한 다음에 왼발에 뒤로 빼고요. 왼발에 뒤로요? 그 다음에 들고 왼발을 뒤로 빼고 그대로 또 같이 하고 잘 던지는데? 전혀 특이하지 않아. 어, 잘 던진다. 다리 옆으로 빼고. 빼고. 들고. 들고. 앞으로. 어머, 저기 맞을게! 어떡해. 선생님, 진짜 죄송해요. 아니야. 맞으면 안 돼요. 이따 그냥 마음 돼서 진짜로 맞춰. 아, 안 돼, 안 돼. 야, 그게 더 재밌을 수도 있어. 아, 나 진짜 잘 던지고 싶은데. 오. 진짜 잘 던지는 거야. 나 왜 잘 던져? 아무 뭐가 필요가 없어. 나 왜 잘 던져? 토스해도 되겠는데? 저 마무리 토스할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현이. 아 죄송합니다. 바로 죄송합니다. 저 감이 온 것 같아. 그래요? 네. 저 뒤에 한번 해보세요. 여기에요? 여기는 어떻게 던져요? 여기 안 될 것 같은데? 해볼게요. 오. 오! 되겠는데? 우와! 우와! 응원해주세요. 응원해주셔야 돼요. 저요? 아, 진짜요?
어느 정도예요? 상위권. 상위권이요? 다른 분들 보실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 제가 본 사람들 중에 제일 잘 던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냥 상위권이라고 했어요. 제일 잘하는. 아 정말. 아 상위권이다. 이렇게 가까운 거리도 그 노반도 못 던지는 분들이 있네요. 아 많아요? 네. 던질 때마다 다 노반도 정확히 가운데 던지는 거는 특히 그때는 운이고 로바운드에 던지시는 거를 네. 가장 집중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좀 한 번밖에 없는 기회잖아요. 아 나 진짜 잘 던진다. 10년 뒤에 또 하시면 돼요. 상황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저 은퇴식구가 아니고요. 패밀리데이를 맞이해서 이제 재건단장님이랑 저랑 응원단이 가족이다. 되게 영광스러운 이 시구에 이렇게 시구 기회를 주셔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하고 은퇴할 때도 하고 두 번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아까 진짜 가운데 잘 들어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편집 잘 해주셔야 돼요. 제가 잘하는 부분만. 편집 잘하면 뭐해? 패대기 치면 끝인데. 저 진짜 패대기 치면 난 진짜 집에 도망가. 그래 여기 오지 말래? 냄새나. 아 요즘 진짜 킥 맞는 거 있던데? 요즘 유행하는 클럽 춤이라고. 아 본 거 같아. 띡띡띡띡 서롱이랑 해야 되네. 일시 찍자. 아니 그거 그대로 있는데? 이거밖에 없어. 아 진짜 잘해. 잘해. 요즘에 서현숙 전도와 한재권 응원단장입니다. 서현숙 치어리더가 시구 그리고 시타는 한재권 응원단장이 해줍니다. 볼까요? 아이고 감사하고 그리고 진짜 팬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사할 때도 막 반겨주시는데 갑자기 힛! 안 떨리던 게 떨리는 거예요. 아 그래서 조금 더 실수를 했던 것 같아요. 아 너무 아쉽습니다. 정말 두산 베어스 팬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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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무튼 너무 좋았고 그라운드에서 우리 팬분들을 바라본다는 그 느낌이 너무나 감회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이런 영광스러운 또 추억을 주신 우리 두산 베어스 관계자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리고 맞아요. 잘했다. 아!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 저 이제 내립니까? 어 큰일 났다. 아 철웅이랑 촬영이 더워서 괜찮아요? 너무 궁금하다. 오! 와 대박. 피 원정대. 감사합니다. 오 베어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이원정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추석인데 이렇게 두산 베어스 경기에 시구를 하게 되어서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직관 엄청 많이 갔고 사실 11년 차 팬이라서 처음에 갔던 거는 중학교 2학년 때
비선비어스랑 롯데전에서 제가 좀 운이 없어요. 오늘 승리가 돼야 되는데 아, 저 걱정이 됩니다. 아니, 그때도 사실 롯데전에서 한번 이대호 선수님한테 3런을 맞고 3담화 패배를 맞았지만 이번에는 오늘은 제가 꼭 이길 겁니다. 아, 모르겠어요. 운명적 만남이랄까요? 아, 이거는 뭔가 약간 내 스포츠다 라고 느꼈던 그런 순간들이 좀 있었던 게 뭔가 사람들이 한 마음 한뜻 모아 다 같이 한 선수만을 응원하고 한 팀만을 응원하고 그 사람의 응원가를 같이 불러주고 되든 안 되든 어쨌든 박수를 쳐주면서 격려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되게 야구라는 게 되게 정이 있고 되게 따뜻한 스포츠구나를 되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야구에 좀 스며들지 않았나 바라고 마이 라이프를 들으면서 그때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아무래도 한국 시리즈 우승이지 않을까. 이현승 선수님 딱 아웃칸 잡고 뜨거운 포옹을 할 때 정말 그럼 문제 주시죠. 부산에 관련된 문제, 네. 문제겠죠? 오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ERA 몇 점 이런 거 아니죠? 나 서수점까지 맞춰야 되는 거 1982년도? 아, 깜짝아. 이제 보면 되나요? 대박! 철웅이. 이거 제가 정하겠는데요. V7. 네. 어제 30홈런. 네. 축하드립니다. 이제 뭐가 없어? 2번 유아정. 정답! 맞나요? 왜 명인만두는 안 나오죠? 저는 사실 만두도 좋아하고 저희 원샷 치킨 맞나요? 그거 치킨 네, 위에 올라가야 돼. 네, 그것도 되게 좋아하고 다 잘 먹는 것 같아요. 사실 야구장 하면 맥주죠. 맥주를 되게 많이 먹었던 45번 김기현 선수님. 일단 양석환 선수의 30홈런을 맞고 왜 헷갈릴까요? 3번 곽빈 선수님 12승이라 했네요. 13승? 맞죠? 최현우 선수님 맞나요? 아 감사합니다. 근데 다들 일단 엄청나네요. 그 기록들이 엄청나긴 하네요. 아까 3500 홈런이라 하지 않았나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하셨나요? 아! 47! 와 커브가 너무 좋으세요. 인터뷰도 하셨잖아요. 너무 슬펐어요. 울었어요. 양희 선생님이랑 이렇게 허그하고 보고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지금 좀 울컥하네요. 니퍼트 선수, 보은혜 선수, 유희관 선수님, 그 다음에 장원준 선수님. 감사합니다. 드래곤볼 63번.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 이렇게 부산에 와서 퀴즈쇼도 하고 인사드리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긴장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시구는 잘 던질 수 있을지 정말 걱정이 많이 되네요. 그래도 이렇게 풍선도 해주시고 저를 위해서 이렇게 시구 공 사인볼도 해주시고 퀴즈도 내주시고 이렇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잘 던지고 꼭 승리가 되길. 부산대 화이팅! 안녕 베어스TV 또 봐요. <목소리> 오늘은 야구 연습장을 가는 길입니다. 시구를 좀 더 잘하기 위해 그래도 좀 연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많이 떨리네요. 12번째 테이크입니다. 8회전을 해서 네? 던지는 회전 나가면서 이게 실제 마운드 볼이에요. 아니잖아. 아닌데? 아니 나 진짜 어떡하지? 시구 이상하다 하면 안 되겠지. 시구까지가
이제 7일,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한번 잘 연습해서 좋은 초급펌이 나오기를. 제발 선수만 안 맞췄으면 좋겠어요. 제발. 안녕하세요, 베스티비 여러분. 시구를 연습하러 2일차입니다 그럼 이따 실내 연습장에서 다시 또 한번 뵙겠습니다. 마지막 한 번만. 오케이. 오! 보시나요?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 프로야구 KBO 많이 응원해주시고 또 우리 부산 베어스 많이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십시오. 저는 조금 더 연습을 해서 추석 당일에 시구 때 뵙겠습니다. 안녕! 저는 익숙한데요. 네. 저는 워낙 드라마를 좋아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처음입니다. 그리고 11년차 선생님입니다. 우리 수학이었습니다. 운동신경 있으신 것 같은데요? 있어요. 잘하시네요. 포수가 잡을 수 있는 그 공간으로 지금 공을 시원비를 통해서도 계속된 좋은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까지 한번 응원해 주실 것 같은데 승리 기원 시구 어떻게 결과를 이어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너 후배님이 동막초등학교 후배님 그래가지고 지금 사인해 주시면 선생님이 꼭 너 만나고 오라 그래. 히어로는 아닙니다만 이만생각해요. 아 거기 나왔다 그래? 야 왜 미리 나온 거? 유명하잖아. 나 드라마 이거 봤는데. 나 이거 거기 악에서 구하소서. 가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왔어? 여기서 꼬마 여기 납치되네. 안녕 팬인데. 일로 오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시구 연습을 알려줄 이영아 선수예요. 운동 인사하실게요. 떨리세요? 네. 벌써 떨리세요? 영? 물론 운동은 있어요. 아니요. 큰가? 엄지손가락도 여기 잘 들어갔어요. 여기 들어갔어요. 네. 그 이렇게 신발 있어요. 엄지손가락 잡고 이렇게 이렇게 앉으세요. 네. 너무 크면은 네, 이렇게 잡아서 돼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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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이거를 천천히 하나 둘 둘 할게. 안 될 것 같은데. 지금은 너무 낮게 던져. 좀 더 위로. 위로. 오! 더 위로. 네, 한번 해볼게요. 제가 좀 해드릴게요. 오, 지금 좀. 어? 아닌 것 같아.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아. 지금까지 했던 거 이어서 준비하다 영화에서 또. 자, 그 영화 재밌게 봤는데. 한 번으로 재밌게 봤는데. 사진 한 번. 저 하나 보내주세요. 네. 그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친구 잘하세요. 아, 그렇네. 저 좀 이따 제 사인볼 해서. 혹시 저도 한 번만. 감사합니다. 파이팅. 혹시 히어로 봤어요? 히어로 아닙니다. 보기나. 야,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고.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다고. 아빠가 야구 되게 좋아해가지고 야구 컴퓨터로 보는 것만 넘어서만 좀 봤었는데 이렇게 정말 온 거 처음이에요. 너무 좋아요. 안녕하세요. 공사에서 보내고 막 이런 부분을 하거든요. 보관 사료로 좀 쓰면 되는 거지. 여기 앞서서 승리 기원 시구가 있겠습니다. 오늘 시구는 배우 박소희 양이 함께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야구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시구를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산 베어스 화이팅! 네, 그라운드에서 인사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수출 보내주세요! 박수희 양에게 야구팬 여러분들의 따뜻한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장에도 처음 와보고 시구도 처음 해봤는데 이렇게 잘.
잘 마무리하게 돼서 너무 너무 기쁘고요. 잘 쉬고 알려주신 이영아 선생님도 너무 감사하고. 아 맞다. 그 철웅이가 여기서 비눗방울도 해주고 선물도 많이 줬어요. 망고미 인형 받아가지고 너무 좋아해요. 제가 망고미 원래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김태현 선수분도 사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산 베어스 화이팅!